힐탑 트레저 전용 62평 매매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면,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거실에서는 바로 한강이 조금 보이고, 그 맞은편에 앞동강은 동강거리가 넓게 있어서 하늘이 굉장히 잘 보이는 통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은 꽤 넓게 되어 있고, 주방과 다이닝이 이어져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게 짜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다이닝 테이블인데도 전혀 좁지 않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 하나를 넘어서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서브 주방이 있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주방 전자제품들도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아서 짐이 좀 많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채광도 좋고 시원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창고로 쓰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브라운 톤으로 후드와 가스 렌지 3고, 뒤쪽에 독가스 렌지 2개 있었죠.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다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방에서 바로 다이닝 테이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도 식자재 창고로 쓸 수 있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부스 있고,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는 변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다음 방으로 가보면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베란다를 지금 통창이 채광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빌트인된 수납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아까 그 방보다는 좀 더 넓고, 창이 듀얼로 되어 있어서, 듀얼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서재로 쓰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빌트인된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가구를 놓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고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 이어서 이제 마스터룸을 볼 건데요. 마스터룸에는 넓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 스타일러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 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에도 창이 높은 위치에서 훤하게 트여 있는 통창이라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멀리 용산 타워, 남산 타워도 보이네요. 하고 다른 가구들을 다 넣고 킹 사이즈 침대가 있는데도 넓은 마스터룸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욕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와 이쪽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힐탑 트레저 매매 매물을 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